준공 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강정항에 오늘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강정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한 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 10만 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는 강정항으로 입항하기로 해서 제주도 관광시장은 물론이고 서귀포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강정항에 대형 크루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발해 가고시마를 거쳐 제주에 도착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11만 5천 톤급 대형 크루즈로 3천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입항이 금지된 지 3년 10개월 만에 강정항으로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관광객들은 9시간 동안 제주에 머물며 서귀포 올레시장 등 곳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1,6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면서 각종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今回제주を初めて訪問いたしまして、とっても嬉しくて感じております。そしてまたとても素晴らしいお天気に恵まれて感謝しております。まだどうしたらいいのかまだ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せっかく제주に来たので、一日中短い時間ですから楽しみ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준공 이후 강정항으로 크루즈가 입항한 건 지난 2019년 단 두 번.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크루즈 입항이 전면 취소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주항의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귀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10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은 강정항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강정항으로 28척의 크루즈가 입항해 7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10만 톤급 이상의 배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 강정 크루즈항에 이제 실질적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 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크루즈 운항이 재개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19로 꿈과 희망이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절망의 지난 3년의 시간과 매서운 바람의 겨울도 오늘 여러분들의 방문으로 제주의 강정마을은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한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강정항으로 크루즈 입항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 관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